노부부라고요? 아니야. 아니, 에이, 체인 아직 현역이지. 그렇죠. 아. 괜찮은 국밥 결병자 드셔. 아, 그러네. 아우, 앞이 희미하더라고. 와. 조종사가 볼량 말랑 해버리네. 아우 좋다. 국제지. 어우 좋다. 잠깐. 체이가 진짜 1등이야. 신부감이.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불타는 참치. 뭐라고? 김국진 강수지구나. 김국진 강수지. 한 번 시켜. 어? 안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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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 역시 개그맨은 달라. 너 하늘보리 못세고 결명자 먹으라니까. 오빠 그래서 안 붙였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여. 내 뚝배기. 근데 마트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안 보일만 해. 아, 근데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너무 넓어. 우리가 제일 큰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그렇대? 거의 코스트코급이야, 진짜. 진짜로. 그런 것 같아. 24시야, 여기. 심지어. 김봉준. 얘 또 어디 갔어, 근데? 너랑 같이 있지 않았어? 아니야. 나오는 분 여기 맞아. 어디가? 아, 개그하러 가지, 참. 근데 이쪽으로 오나? 여기 어딘지? 나오겠죠. 와, 형님 뒤에서 김치 냄새 살바닥이 올라오는데. 그러네. 와. 뭔가 올라오네. 우리 전병 어딨어? 그거 오빠 줘야 되는데. 그냥 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비행기 앞에 바로 옆이라는 거. 아, 그게 너무 웃겼어. 서로 몇 시간이지? 10분. 바로 옆이야. 캠핑장에. 어디 가는 거 느낌도 안 나. 꿈 리더가 뭔데? 어? 꿈 리더가 뭔데? 왔어. 잘했어? 봤어. 그래. 양말 신었어? 예? 양말 신어, 양말 신어, 아가야. 가면 추우니까. 신어. 노래 한번 들을까? 예. 어떤 거? 오빠 듣고 싶은 거. 여행을 떠나요, 진짜. 여기 아기 여행을 떠나요. 푸르른 덕에 배낭을 메고 조용필걸로 이승기로 조용필로 가시죠. 오케이. 맞지 그래. 오빠 이승기였는데. 아 그래? 아 그거 이승기. 아 아니야 조용필로 가야지. 아 이승기야 다녀. 아니 그 큰 컨셉으로 가야지. 용필로 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들으면 안 됩니까? 아 우리 마시네. 어 좀 이따 풀어봐. 봉준이가 뭐 어떤 거 누구 말해봐. 핸드폰은 봉준이한테 한번 줘봐요. 오케이. 네. 여기 성공격이다. DJ봉. 네. DJ봉. DJ봉. 아니 난 10명 났는데 왜. 그러니까. 가락지고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 자식. 몰라, 애들이, 요즘 애들이. 시끄러 죽겠어, 요즘 애들이. 아이고. 가락지고 좋았는데. 아, 흥이 올랐었는데. 아, 너무 올라갔지. 그니까. 그 유튜브 무직이야, 그거. 유튜브 무직이야, 아니야! 좋다야. 형님이 성공 하나 해주세요, 형님. 돌았다, 돌았다. 네. 아, 그렇지. 야, 도착해야지 빨리 들어. 도착해야 돼, 너 빨리 들어. 우와, 우와. 대기, 대기.
돼지 돼지 아 돼지 돼지 아 너무 좋았다. 아, 좋았네. 너무 좋았다. 아 막국 누나 같다 해. 아니야 아니야 다 해. 아 빨리 막국 딱 해. 나와서 괜찮아. 맞지. 아, 5마이트 온다. 저 빨리 막국 탑해. 와, 500개 감사드립니다. 5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러브 추유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느낌 제대로다 오늘. 근데 진짜 여기 딱 있으니까 약간 비즈니스 성 있는 것 같아. 맞아, 그치? 맞아. 그렇지. 막 퍼스트 클래스 타고 외국 가는 것 같아. 와, 진짜. 기포장 돌아서 승차이 나눴습니다. 아 형님 이 정도면 뭐. 와. 아이고야 수고하셨습니다. 17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아기 형님. 최구장님 맞고 가나시죠 이게? 맞고? 좋지. 아 근데 여기 산으로 올라가는 치고 되게 희노애락을 다 느낀다. 시뿔에서 와 여기 와 근데 올라가니까 아 이거 갈 수 있어? 와 아 이 차라서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 와 차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맞나? 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다? 그러니까 자 승객 여러분 오늘도 저희 비행기를 자세히 주장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행기 김포에서 07시에 출발하는 제주로 향하는 러시아나 항공 J2파 비행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레이디 선수 여러분 미안합니다. 영어는 못합니다. 이거 소리가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길이 너무 좁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걸어갈까? 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세우고 걸어가기로 가기로 했건데 아, 짐이랑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차는 올라간다 할 건데 혼자 아 진짜로? 우리 걸어가려 했는데 너무 더워. 솔직히 가면 도착하면 이거 땀이야. 나왔나? 나왔다. 아 다 왔네. 아 다 온 거네. 아 다행이네. 원래로 감성 괜찮네. 아 이쁘다. 야 강남 바로 옆에 이런 게 있다. 하차. 아 예예. 예. 아 여기요? 어 이쁘지. 와 너무 이뻐. 형님 머리 나올 때 머리 조심. 너만 조심해. 너만 조심하면 돼. 이게 뭐야? 이거 커피 양호지야. 아. 상갑대 있냐? 예, 제가 챙겼습니다, 형님. 아, 아 이거 말고 상갑대 양호진 거 하나 들고 와야 돼. 이게 야무지잖아. 아니야, 이거 세울 때 말이야. 아, 세울 때. 응. 어때? 챙겨가시죠, 형님. 챙겨갔다가. 바로 뒤라고. 오, 이거 한번 찍어주죠. 이야. 너무 예쁜데? 형님! 형님! 아닙니다, 형님. 왜. 아, 혹시 여기.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저희 거 이건가요, 형님? 선생님? 이거. 어. 감성 어때? 어, 잘 잡았지? 아 강남에 이런 데가 있었다고? 그치. 아니 너도 몰랐어? 예. 어제부터 내가 알아봤지. 와 여기 젊은이들이 많네 그리고. 젊은이? 왜? 이거는 저희가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광고라고 합니다. 예. 광고는 아닙니다. 어 미쳐버. 안에. 어. 안에도 괜찮아. 안에가 네트로 감성이야 아까. 뉴트로? 뉴트로가 네트로. 확상봉. 와. 합성부라고. 오 좋네. 오 야 이게 뭐야? 그니까. 와 그리고 안에 지금 무슨 모기향. 침대도 있다. 네, 향을 예, 폈어야 되는데. 방송을 한다고 저희가 많이 폈죠. 오.
양말 신어 봉준이.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봐봐 침대. 한번 누워볼래 아가? 불 어떻게 켜야? 내부 불 이게 단 거 같은데? 불 켜져 있나요 혹시 이러셔 가지고? 몰라. 약간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약간 그 느낌인 거 같아. 여러분들 뭔지 알지? 아, 네. 아, 네네네. 어, 있는데? 아, 네. 너가 예약한 거야, 오라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졸라 야식거리하게. 왜냐면 핑크고. 핑크? 어. 아, 지나가자. 아, 같은 화면에 못 나와 있겠네. 아이고, 아이고. 에어컨 진짜 덥다. 어, 엄청 덥다. 야,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향이. 나는 근데 향이 진짜 좋다.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약간 전달해주고 싶다. 오, 밖에 개 있다. 문 좀 열어줘. 어디요? 자. 보자 보자. 도세장님, 아까 그 봉준이 슬리퍼 좀. 봉준이 슬리퍼 신으면 안 돼. 얼마? 아, 안 사요. 와, 여기 진짜 그냥 시골인데요? 와. 여기가 지역구는 강남이야. 여기요? 여기 아마 서초구일 거예요. 서초구야? 어. 야, 서초에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한번 저기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용르, 아, 용르 방정했어요. 아,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네, 형님. 네네. 아, 네네.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켜져 있는데 괜찮나요? 아, 네네. 지금 얼리 입실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저희가 얼리 입실을 해드린 대신에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 뭐 다 촬영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네. 이따가 이제 손님들 다 들어오시면 이제 어차피 모델.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무조건 절대로. 당연하죠. 예. 제가 양해는 드리겠으나. 네네네. 최대한 그러면 어차피 잘 풀어오셔서. 아, 그럼요. 예. 예. 지금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불 안에서 뭐 이런 거 개인 화기로 같은 거 가져오셨거나 그런 네. 경우는 뭐 네. 안에서 텐트는 불상 절대 금지. 안에서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담벼나 이런 거 절대 여기 자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셔도 뭐 쓰레기는 무조건 네. 좀 처리 부탁드리고 네. 그다음에 안에 수화기 있으니까 불 사용하시잖아요, 다들. 네, 네. 그런 거 무조건은 그 수화기 다 안에 있거든요, 텐트 네. 안에. 네. 다 고리 빼고 이렇게 사용 방법 아. 모두가 아시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뭐 그 전까지는 저희가 네. 관리는 하더라도 코로나니까 무조건 상대방이랑 최대한 지인들은 어차피 같이 계시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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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에서 항상 교육하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아, 옆 텐트랑 말 걸지 말고. 뭐 그 정도 아닌데 뭐 거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아, 정도 되는. 헌팅 이런 것도 그 금지인가요? 네, 네. 방송용이죠.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최대한 아니요. 그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만 금지세요. 와. 네, 네. 아이씨. 오늘 그거까지 제가 뭐 막을 수 없어요. 아, 그건 안 되죠. 네, 인권 있는데. 아.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 비닐봉지 넣으셔서 네. 분홍색에 넣어주시면 네. 냄새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네. 혹시 얼굴 찍어도 괜찮나요? 아, 네, 뭐 상관없어요. 아, 예. 옆에 네. 편하게. 어, 잘생기셔가지고. 네, 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네. 감사드리겠고, 손님이 네. 지금 4시부터 입실이 되세요. 아. 관리이시니까 지금은 좀 자유롭게 활동하시더라도 네. 4시부터는
무조건. 아 그럼요. 자동차 번호판도 최대한. 아 그럼요. 안 예. 해주시고 예. 여기 뭐 포토존 뭐 이런 거 다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때도 네. 당연히 네, 항상 다른 분들 네. 신경 써주시면은 네, 에티켓 이렇게. 아 무조건이죠 우리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는 이번 탱크 이용할 때 남성분들은 화장실이 네. 이쪽이세요. 네. 개수대가 저쪽에 열려 있는 곳이고 아. 여성분은 네, 이제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옆에 코너 돌면은 화장실이나 샤워실 있는데. 4시부터 사용 가능하시니까 네. 화장실은 뭐 급하시면 사용 가능하신데 네. 그 외에는 여기 미니바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오. 4시부터 이용하실 수 있는데 메뉴 정도가 있어요. 오. 지금 4시부터 오. 이제 10시까지 이제 이용 가능하시니까 미니바가 있네요. 오. 여기 뭐 소주도 파시는 거예요? 네, 저기 메뉴 보이시는 거 다 팔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 다 있네. 어제 세배 검색했거든. 아, 해요. 진짜. 진짜부터 최대한 근데 네. 배려해 주시면서 와 여기서 다 할 수 있네. 여기 다 또 설거지 할 게 있어. 네, 다 할 수 있어 여기서. 세탁기도 세탁기도 쓸 수 있어요? 아, 세탁기만 제 거라서 제 개인. 아 오케이. 확인. 너무 예쁘다. 아니 갤럭퍼 감성 지렸다. 오 어, 이거 내... 지금 감성 미쳤다 이거. 갤럭퍼. 그리고 저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시려면 지금 사용해 주시고 네, 사용되면 이제 나중에 포토존이라서 맞다 맞죠 맞죠 아 여기 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찍어 지금 지금 찍었다. 어. 여기 또 이 이곳에 또 헬창 한 명 있구만 또 여기 누나 차 옆에 딱 기대봐 레이싱 모델. 와 지렸다. 와 와 와, 맥, 막신. 막시무스. 가자. 야, 그래도 잘 찾았다. 예. 네. 그치. 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밤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찍어. 형이 1박으로 근데 계산하셨을 거 아니야. 어? 그쵸. 근데 왜 혼자 자고 올라 그래? 아니야. 근데 불러. 우리 네? 갈 테니까. 아, 아니야. 어? 너. 아니야. 아, 눈녀가 부른 돈 좀. 어, 뭐야? 어, 계산. 어, 너무 좋아. 근데 동준이 어디 갔어? 어? 내가 봤을 때 저 에어컨 켜고 안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스키 땡큐. 신발이 없어. 김봉준! 아, 화장실 똥 싸고 있다, 이거. 아, 똥 싸요? 어, 똥이랑 있잖아. 우와, 저거 뭐야? 어, 왜? 파리 아니야? 방송을 하는데, 파리가 넣자. 소방헬기 같은데. 여기 안에 냉장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넣어놔야겠다. 우리가 약간 장소가 원래 한강이었잖아. 네. 한강에서 이제 거기, 그 뭐, 캠핑장이 또 있다며. 네. 그, 뭐 난지네 뭐네 뭐 있는데 어. 거기 물이 닫혀가지고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멤버는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뭐 서초구 어디 뭐 물론 데 가서 뭐 백숙을 먹을까 오리 먹으러 갈까 여기 갈까 하다가 여기 정한 거야. 딱 좋습니다 형님. 어, 근데 강은 없어. 버튼 앞으로 와요. 이거 시원해. 그거를 치면 안 되노 옆으로 이거? 어. 근데 이거 오리가 없어. 묶을 수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어. 많아가지고 깃밥 만지 말아서 아 여기다 어 말아가지고 오. 아마 이것도 코스트코에 파는 거거든 내가 이거는 아닌가? 이렇게 놓으면 돼? 아니 맞춤 맞췄구나. 저 위에를 좀 벌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어차피 우리 안에서 안 잘 거라서 벌레 맞아. 들어가 상관없어. 내가 볼 때 제일 맞춰 사용할게. 묶었어 아예? 응. 아 나도 진짜 이건 뒤 1박을 했으면 돈 아깝긴 하다. 어? 저기 그러면 밤에 누구 나 역캠을 좀 불러서 여기서 불러서 여기서 한번 더 하자 너는. 그럴까? 개인 그래. 방송을 할까? 어 그래 그거 낫지. 아깝잖아 계산 다 했는데. 그쵸. 이거 먹을 것도 다 남을 것 같은데. 그래 남지 술만 사오라. 근데 오면 자고 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나? 보내야지. 그치. 어. 여기서 먹고 감성 느낀 다음에 보내야지. 그치. 아니, 여기 하긴 카카오 택시도 올 거니까. 오지, 어. 강남 바로 옆인데. 아. 여기 자고 가자 하면 무거워. 그쵸.
멤버도 뭐 최고는 이렇게 있잖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양말 이 새끼 안 들고 왔네. 새끼 양말 새끼 시꼬라니까. 저건다 네. 아저씨. 어, 아저씨. 청계산 불고. 어? 청계산 불고 오고 있습니다. 뛰어! 뛰어! 뛰어라고! 뛰어와! 야! 뛰어! 새끼야! 어르신들 뛰라는데! 새끼가! 샌들 사였더니! 왜요? 뛰어! 라 귀엽다. 양말 신어? 예? 양말 신어? 왜요? 아 사줬잖아 형들이. 다행이네. 어 네네 수초세요 신어. 어머니들이 샀는데 안 쓰는 게 제일 싫어요. 그렇지. 아는 게 너무 좋은데요 형님. 미쳤지. 예. 야 여긴 저기 개인으로 다들 한 번씩 와야 돼. 그러니까 따로 와야겠어요. 아, 너무 좋아. 나 경민 대표 한번 와야 돼. 아. 오늘 좀 수고 좀 해주시오 우리 또 대한님 아, 네. 수사장님. 아, 수사장님. 수사장님. 오 수시 많으시네 진짜. 아, 어. 아 냉장고도 있어. 에어컨. 에어컨 냉장고. 근데 위치 알려달라는데 요즘에 이게 아, 예민해가지고. 예. 예. 여러분들 서울 모처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네. 아 이런 것도 넣어놓을까? 아니야 그건 안 넣어도 돼. 아 바로 굴 거야? 아 숙제라고 와버리니까. 네. 돈을 받았으면 그냥 철저하게 숙제라고 해서 강 그냥 네. 오지게 할 텐데 그냥 내가 검색해서 온 거라서 새벽, 새벽에 지금 혹시 생방하고 네네네네 아 어, 혹시 왜 나오면 아 나오면 안 되죠? 아니 저요? 네. 아 나오면 되죠. 아 괜찮아요? 아, 어. 아니 이게 어떻게 신는 거야 이거. 아니 귀엽다 딱 맞네. 하나하나씩 나나 하나씩 너 하나씩 하나씩. 아 예예. 예. 그럼 이게 한 번 눌러줘야 돼 이렇게. 아 그치 그치. 어, 그러면 딱 느껴줘요. 그게, 어, 그게 어, 이게 이게 그냥 느낌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아아 형님. 아 족발이 너무 안 벌어진다 아내가. 다 넣어 다 놔둬. 아니 더 넣어야 돼 이렇게. 됐나요? 수동으로 이렇게 나 눌러줘야 돼 이렇게. 예. 일일이 핸드메이드야. 예. 아, 여기! 아! 아, 오케이. 하나 더 켜. 하나 더 켜. 와, 근데 좋아하네. 너무 좋아. 내가 새 거니까. 사람 심리가 새 거 다 좋아해. 여기 빤스도 새 거 신으면은 네. 기분 좋아지는데, 봉준이 모자에다가 지금 풀셋인데, 오늘. 번호랑 그런 거 하면 돼. 네. 번호 안에 라면 끓일 때? 라면은 수술 끓이던데? 냄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번호 꺼낼까요? 아니야, 라면 이따 끓일 거니까. 그리고 이거 자리 부족하면 저 안에 있는 거 좀 꺼내봐서. 어떤 거? 한? 응. 오케이. 네. 고기 부위 여러 가지 샀어요. 알지. 오. 아 됐어요 됐어요. 그렇지 눌러 눌러줘 눌러줘. 쭉쭉쭉쭉쭉. 아, 감성 미쳤다 오늘. 아 미쳤다 진짜. 골 컸어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시키 센스 누구야? 나야 나. 와 시키 한잔 하시죠 형님. 야 진짜. 아 제가 시키 한잔 따라 드릴게요 형님. 그래, 그래. 그래 잔 갖고 와라. 막내가 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네가 가져가라. 아, 예, 예. 내가 가져다 줄게. 아, 제가 할게. 내가 있다. 야, 그거 어딨니? 지리샷 모르는 거. 목걸이. 예. 가져다 줄게. 내가 목에 걸더라고. 아, 채팅으로. 낚시할 때 거는 거. 내가 여기서 걸라고. 이거 보기 중요하니까. 목에 걸라고. 아, 봤어, 봤어. 내가 보고 있는 거? 잡아라, 잡아라. 맞다. 하나, 제가 한 잔씩 따라드릴게. 방송하는 오빠밖에 없어. 그게 진짜 유일해. 그거 별게 다 제출해. 우리 물 없나? 왜? 아, 소독해 드릴게요. 물 사왔는데 한 통? 아, 물 아까 넣어놨다. 아, 내놨대. 아, 이따 보니까 편한 거 있지. 아 좋다. 9241.
1-4-2-6-1. 아 형님 드시는 거 아니죠? 앵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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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걸을까? 응 물로 하자 너무 없다 아 제가 한 잔씩 드릴게요 이제 네, 확실하네 먹는 거 아닌데 시끄러워 야 매니저 봐라 저 삼각대 돌로 그냥 찢어버린다 그냥 돌 형님 만만히 아 저거 감도 좋지 신발 안 벗고 들어가는 거 알지? 저 스킬 필요해 저거 고맙다 예. 물로 안 너 안 보세요 흔들었냐? 네 흔들었어요 어 잘했어 공중에 또 안 해 예. 사실 부산 애들이라서 물로 안 헹굴라 그랬는데 아, 안 헹구고 안 헹구고 먹는 거 좀 오반데 불로 헹구거나 아이 그치 괜찮아 안 죽어요 불로 헹구거나 죽어도 뭐 나쁘지 않아 참 얼마 안 보여 아 여기 있어 뭐예요 형님? 특성 물라고 저거 저렇게 오빠 옥살이었잖아 나 재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저거 예전에 칼이라 그러지 칼 어. 칼 아 이거 뭐라 그래 잘 안 보여서 팔 아프잖아 팔 아프서 봐야 돼 잘 안 보여 어 이제 보인다 아 고맙습니다 아주 보면서 애드 보러 감사합니다 원래 눈은 좋나 봐 원래 이렇게 멀리 오잖아 어 맞아 아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뭔가 했어 그게 뭐야? 신기 소리가 최초야 봐. 오빠가 처음이야. 아니야. 아니야? 지코 아 진짜? 숙제 아닙니다. 뭔 개소리야. 아 귀엽네. 아 이거 이제 술 해주는 거야? 술 해주는 거야? 아 여기는 에어컨 바라니까 되게 시원하다. 그래. 와. 아니 너무 좋다 그냥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진짜네. 진짜. 진짜. 방송 말이면 딱이겠다. 아 좋네. 진짜. 우기 형도 여기 있더라. 아니 무슨 생각하세요 형님?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여기 밤 되면은 불멍 해주는 거 5천원. 아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세요. 형님. 불멍이 뭐야? 불멍. 그럴까? 그 네. 요즘 불멍 많이 하잖아요. 아니, 같이 불보고 멍 때리는 거. 밤에 안 피워. 아, 형 얘 담배 피워. 아, 안 피워. 진짜? 얘 뿜으라고 좀 해. 그때 너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 옥상에서 그때부터. 나 때문에 피운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혼자 그때 피고 있었다니까. 아 그때 맥주에. 끊어. 아 이거 하고 끊을게. 진짜 처음 누나? 아 마이크 없어도 되나 근데? 마이크 없어도 되나요 여러분?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아 진짜로? 어. 갖고 왔어 형님 이따 연결해 드릴게요 담배 끊어 아 실장님 마이크 줘줘 마이크 봉준이 계속 찍어 담배 못 피고 다 피고 아, 담배 담배 나 좀 봉준이 계속 찍어 실장님 아, 담배 못 피게 해야 돼 근데 여기 금연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나 산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어. 진짜로 여기 금연이라고 아 그래. 근데 하산하는 거야 지금 아, 그래. 어 다, 내려가서 피고 올게 이왕했다가 나빴다 하겠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그 뭐야 하고 제가 구워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아니 천천히 하자 급해? 아니 아니 부산 몇 시간 가야 되는데 또 아 끝나고 바로 가야죠 아 근데 큰일이네 왜? 아니 내일 비 온대요 부산에 안 오겠지 부산에 온다는데? 서울은 안 오고? 아 진짜 아, 해야지 어떡해 미룰 수는 없지 그러니까요 근데 딱 일주일만 밀었으면 딱이긴 해. 근데 나 솔직히. 근데 비가. 비가 오네. 이바지는 사람은 또 오바거든. 계속 뭐 하려면.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기상청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근데 내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비 엄청 온다 했는데. 안 오잖아. 응. 나 비 와도 좋겠다는 마인드로 온 거거든. 내일 안 올 수도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100%인데 70% 넘어? 강상률? 강수량? 80% 아... 그럼 와요? 아니 근데 어제도 그렇게 있었어 80% 이 시간에 아 일단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일단 부산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봉준아 예. 네가 이것저것 좀 해라 뭘요? 뭘요? 아니 뭘요 좀 해 예? 아 좀 해 이제 뭐, 이거 손질 좀 하고 이런 거 좀 씻고 이거 막내놓고 뭐 한다고 우리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아이 컨셉! 아 예 어 또 안 하려고 그래 또 응. 어. 씻어 오고 제가 거수대 따라가가지고 어차피 그러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아빠. 냄비랑 해가지고 아. 우리 담소는 안 오고 그냥 어 갔다 와 따라갔다 그냥 정경 언니 아 저 씻는 거잖아 끝이 나와 형들 먹었다니까 예
냄비 같은 거 줘? 얘 찢을 거 가져가. 아 이거 일단 아, 이거 다 더 가져가서 오이랑 복숭아 이런 거 다 씻어. 예? 네. 씻어와야지. 뭐하는? 아 여기 그 양파. 어서. 봐봐 나한테 개질하더니 진짜 끝난 거야. 네, 일할 때 이게 좋지. 아 또 있어? 어. 봐봐. 봐봐 나한테 뭐라 그러더니. 그렇지? 한숨 쉬지 말고. 네. 한숨 왜 쉬니? 나이가 서른인데. 이거 홍시. 하나씩 먹을까? 아, 어, 하나씩 먹자 이거. 봉준아 그래, 그래. 아가 아니 하나 먹고 가라. 나 괜찮아요. 어, 알아요. 빨리 가. 괜찮아. 아. 아직 별로 갑니다. 봉준이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형님? 형 어떻게 들려요? 에이, 얘가 진짜 아가야. 스태틀이야. 아가 넣으면서 벌려야 돼. 아, 넣으면서 벌리네. 어 이렇게 이야 그치? 어때? 손이 편하잖아. 봉준이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거 해보냐고요. 맞지? 아, 다 시키지 메이저니까. 애들 벌벌 뛰잖아. 봉준아 일로와. 한 번에 다 가져가. 이거를 갖고 와봐. 넣어봐. 벌려고 아니고 넣어봐. 넣어봐. 야 발바닥 좀 찍어봐 이 새끼. 들어. 박스를 들어. 왜요? 왜요? 너요? 말도 꾸러라는데. 그래. 이거 다 씻을 것 같아. 들어. 박스 들어. 빼놓고. 그리고 던지지 말고. 진짜 좋다, 봉준아, 그치? 뭐하고 있지? 일하면서 세대장 볼 수 있어, 민심체크. 민심체크 바로 가능하네. 됐어요? 식과. 야무지게 치서. 집중하지 말고, 무덤 치지 말고. 무덤 치지 마. 예.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예? 아 사장님 이거 씻을 때 어딨나요? 아 저기 있어요? 아 진짜 토마토 이런 애들 씻을 때 얼마나 짜증났어. 그 빨핑 뜨면 말해주세요. 저희 제가 실제로 이걸 다 파이팅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파이팅 탁 드나 보다. 아 여기 개수대가 그거네. 끼엠은 써주실 때 사랑하게 하나 써주세요. 개수대가 그거네. 덮어져있네. 그러면 하고 오실래요? 아 예.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올 테니까. 매워요. 빨핑 터져서. 빨핑? 네. 내가 찍어줄게 그러면. 봉준이 일하는 건 찍어야지 그래도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사장님, 그 와이파이가 뭡니까요? 저희는 지금 아까 전에 그 매니저분께 말씀드렸어요. 아 와이파이가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때문에 여기 아마 근처에는 아마 이것 때문에 네. IP 타임이 뜰 수도 있어요. IP 타임이요? 그거 왜? 네.
만들었어요, 다. 씻었나요? 네. 확실히 네. 해야 되나요? 네. 김치국 아주머니가 드신데. 어쨌든 하고 오세요. 너무 오래 있으면 시청자도 심심하니까. 네. 됐습니다. 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버퍼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아우, 김봉준 씨. 아주 늠름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해보시겠어요? 그쵸? 예. 예. 어, 그래도 야무지게 씻었어요. 아, 근데 버섯이 맛있겠네. 버섯? 예. 씻으면서 그런 생각 하셨어요? 평소에 이런 거 많이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많이 보셨어요? 하진 않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빙튜브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좀 느껴지나요? 네. 지금 많은 형, 오빠, 누나들하고 왔는데, 누가 제일 좀 좆 같으세요? 당신요. 아하, 네. 좋습니다. 자, 천천히.
어 근데 너무 좋은데요 김봉주 씨 민심 너무 좋아요. 아이고 고생하니 고생했어. 어른들 위해서 이거 언제 해봐 이거. 그쵸. 가면은 매 애들 이제 애들도 고개 숙이고 그래. 다 해주고 다 먹여주니까 이거 언제 보냐고. 물도 먹여주잖아. 그러니까 좋은 채로 하는 거야. 이거 불 언제 넣어요? 불은 막 지금 넣기보다는 찌개도 네. 좀 해야 되니까. 예? 끓이기만 하면 돼. 어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천천히. 우선 저 김치를 풀어가지고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어, 좀. 어. 김치 불러. 총각김치 하나랑. 어 예. 봉주가 하기 싫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형, 아, 내가 할게 뭐야. 그래. 아 제가 할게. 제가. 어? 네 앉아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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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 하기 싫으면. 아니 아니. 온 이거 했을 텐데. 김치를 보기 좋게 썰으라고요? 어, 아니면 그 꺼내서 총각김치랑 배추김치랑 이제 DP를 좀 하라는 거지. 어. 천천히 하자. 얼마 그래. 안 되시면 쉬어서 할까? 아 근데 그 다 같이 하면 진짜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아니야. 쉽지. 컨셉 오늘 해야 되니까. 분량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금방 하고 이건 뭔 재미니? 그럼 그냥 강남에서 그냥 소고기집 가서 그냥 고기 먹고 그냥 해. 그쵸. 예, 그건 맞지. 이러려고 온 건데. 야 그림 죽이네. 야 진짜 밥상이랑 3일째야 어? 3일째야 어서 오 이제 돈만 돈 많은 아시아 부부가 어디 현지가 아주 도우미 바다 도우미 우리는 여자는 안 써 도우미 재밌어? 어,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나도 다 쪼오자 우리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오빠 너무 짱이다 이런데 어떻게 알았어 야, 나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서류 잘했지 어. 잘하시지 오늘 부탁해요 예. 네. 오 한국말 잘하네 또 나랑 먹네 어. 마이크 나중에 좀 챙겨드려요 어. 어, 그럼 그럼 챙겨드려요. 이 정도면 드시니 괜찮나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4명이라서 네 넉넉하게 네, 유두리가 없으신 거 어머 눈을 왜 그런 식으로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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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인도에라서 뱀 원래 아, 저기 코브라 쪽이라서 피 입은 것도 이렇게 나와 아, 그럼 어, 인상이 이거 드세요 총각 아니 거기에 총각을 넣어야지 두 개를 두개 해야죠 역시를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래서 한국 사람 써야 돼 아 진 또 세면서 왜 저래? 아, 밥도 왜 짜증을 내냐? 그러니까 네. 안 주면 내가 짜증 내는 거 이해하겠다. 언제 왔었냐 우리가? 그거 먹기 좋게 가위로 쭉쭉 찢어 잘라주세요. 3등분 네, 하셔야죠. 이 안 좋으니까 물다가 빠져. 아니다 그럼 그거 하나에 한 36조각 내주잖아요. 잘못 드세요. 아 깍두기를 시켜 드시. 이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5등분만 해줘요 5등분만. 네. 자기 등분을 해요. 네, 5등분만. 아, 좀 예쁘게. 아. 아, 예, 자를 때도 예쁘게도 잘라야 돼. 이래서 의무교육이 중요해. 그런... 미술 시간에 좀 안 잘라봤나 봐. 수건 같은 거 갖고 안 놀았나 봐. 그러니까. 잡고 자르면 편할 텐데. 그러니까. 손 한 번. 찌개가 저기 위에 있는데. 찌개. 방금 쓰지 않았나? 아, 저걸 응용을 못한다니까? 사실상 동물이지. 자, 드세요. 아니, 드세요가 아니고 이 사람아. 잘라놓는 거지, 잘라 먹을 때. 어. 이따가 먹기 편하게. 불. 아, 불 좀 얘기 좀 붙여주신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찌개. 걱정 마요, 불은 직접 안 붙이시니까 잠깐 쓸 수 있잖아요. 찌개. 찌개용 그게 어디지? 그게? 양냄비. 어, 가져와봐. 그거를 좀 씻어와. 씻어왔어? 네. 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찌개 어딨어, 우리? 찌개 어딨어? 찌개 빼놨어. 찌개를 담아가지고. 봉준이가 기분이 많이 좋네. 아, 오늘? 볼 때마다 웃네. 아. 기분이 좋을 때마다 눈이 커지거든. 아, 알이 있구나. 눈이 모서리로 가고. 그치. 이런 거 못 해봤으니까. 이런 거 어디서 해봐? 그, 누가 못하지. 시켜? 하고 싶어도 못하지. 어. 냄비. 물 좀 넉넉하게 나가지고 저기 제 모자 좀 주세요 예? 모자요 가방하고 어. 한국말 잘 못 알아먹네 모자 이거 머리 방금 너가 쓴 거 헤드 예. 한글 배치가 더 됐어 아, 감사합니다 가방도 갖고 왔네 어유 같이 가져와 버렸네 씻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안돼 안에 아직 좀 와요 뭐 안에서 확인 금지니까 가지고 나와주세요 예? 안에서 화기 금지니까 가지고 나와달라고
불 붙이면 안 된다고요. 안에 돼지 금지라고요. 아, 밖에 더운데. 아, 꿀꿀하네. 그 혼자 자기. 자기 혼자 안에서. 그치. 개 시원한 것도 말해, 안에. 아, 그냥 좀 뒤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바닥에. 바닥에 두세요, 그냥. 오늘 그런가? 아직 아는 거 아니에요. 자, 조실장이 몇 살이지? 네, 서른이. 동갑인가? 예. 어우, 그러면은. 아, 진짜? 봉준이 생일 며칠이야? 몇 월이야? 14일이요, 8월 14일. 8월? 생일? 6월이. 어 형이네. 아, 형이네. 어, 막내네. 그 날이면 큰, 몇 명이 되나는데. 그럼요. 봉준이 곧 생일이네. 그러네. 아, 네, 저 곧 생일이에요. 생일 파티 하자. 어. 아니, 우리. 잔치를 아니, 그래, 그래. 잔치. 우리가 열어주자고. 그래, 어, 그래, 어, 우리가 열어주자고. 다 불러. 프리겁 이런 데 해가지고 그래. 공방으로 해가지고. 그래. 방송은 아예 그냥 저 전국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팬들도 오라고 하는 거. 아니. 괜찮네. 모집해가지고. 한 명만 불러버리자. 어, 괜찮다. 괜찮아. 우리가 열어주자고. 아니야. 뭘 아니야? 뭘? 아니 뭘요? 아, 네 생일 우리가 열어줄게. 아, 네. 왜냐면 어린애들이 열어주면 뻔하잖아. 뭐 맞아. 케이크 조각이 사오고. 거기 갈 거 아니야. 응. 큐브? 큐브 막 이런 데. 어. 우리가 열어야 돼, 우리가. 전도 좀 붙이고. 잡채도 하고. 여기 회관 같은 데 없나? 그렇지, 막 홍어무침도 하고 그런 거 하자. 오디션을. 회관. 오디션을 보자. 김봉준 생일이고 김봉준이 가운데 앉아있고 이제 애들이 와서 개인기나 이런 거 보여주고 합격이면 생일 잔치 계속 있을 아, 수 있고 아, 한복 딱 있어 한복 해가지고 어 좋다 어, 한복 하나 한복 너무 좋다 어. 나 약간 어우동 컨셉으로 어 좋다 괜찮네 어, 괜찮네 이렇게 가야감 치는 사람도 부르고 어 봉준이도 신났다 그래 생일 준다니까 어 아유 너 진짜 잘 산 거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딨어 이렇게 알고 있어. 예. 약간 돌잔치 느낌으로 그래. 가면 되겠다. 어, 그 어 돌잡이. 그래. 돌잡이. 마우스, 아니, 생일은 전대. 어, 어? 돈이랑. 본인들이 신나셨네.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가려둔다. 어, 그러니까 잡았는데 라인을 잡는 거지. 철, 감. 오, 어, 그렇지. 돌잡이가 아니고. 어, 어. 어, 그러네. 그치, 그치. 어. 철, 감, 그 다음에 뭐, 킴. 막 어. 있는 거야. 어, 직, 직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는 거야. 그치. 눈 감고. 어. 괜찮네. 그날은 빙튜브 쉬게 해주는 거야. 그래. 아, 저 먼지 들어가네. 다 달아. 보자. 예? 뭘 그렇게 돌리면서. 아니죠. 안 떤가 네가 닫으라고 그러고. 그래. 아, 예. 먼지 들어가잖아. 뭐 하는 거야? 아, 또 기분 좋네? 어, 그러니까. 이제 미니 씨는 진짜 잘했다, 애가. 잠깐 쉬라고 할게. 봉준아, 들어와서 잠깐 쉬어. 예. 잠깐 쉬어. 아, 저것만 날라라. 올려. 저거. 왜요? 빨리. 아, 봉준아. 직원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28이요. 28? 근데 직원이니까. 어. 일반인이니까 또, 예. 우리 또 BJ 위주로 가야지. 오늘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놓으면 먼지 들어가지 않나? 이게 들어가는 건데. 안에 들어가. 들어가서. 너무 좋아한다. 마이크 선 조심. 하고 좀 쉬어. 예. 송세 지가 여기도 봉준이 주무실 가리네. 맛있겠다. 부러운 소리 치니까. 좀 쉬어. 쉬어. 안에 들어가 쉬어. 들어가 쉬어. 안에 들어가서. 한숨 쉬지 말고 쉬어. 어, 시원하게. 이건 좋다야. 그쵸. 힐링된다. 어. 공기가 달라. 그쵸. 한남이지만. 야, 그래도 신발 100개 준다, 사모님이. 사모님 잘 만났다. 볼게 아이고 소독해야 돼. 소주. 저거는 안 돼. 소주 생각해야 돼. 머리 물린다 저거는. 왜 나와 또? 아, 좀 쉴게요. 어 쉬어. 어 쉬어. 아 이제 불 붙여준다. 불 붙인대. 불 온다. 아 진짜로 진짜 불이 왔어. 어 고기 꿀 준비해야지. 어. 딱 맞춰서 오셨네. 에. 네. 오케이. 고기 다듬어 볼 거지. 고기를 다듬어라. 아니, 고기 있잖아. 도대체 진짜 아 먹기 좋게. 예? 아이. 아.
저희가 할까요 이거? 이거 저희 안전 때문에. 안전. 항상 불에는 무조건. 아. 직원이랑 저희밖에 할 수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최근에 글램핑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되게 이번 연도 되게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널리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쵸.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률도 더 많아지고. 그쵸. 그럼 이렇게 사람들. 사람들이 이렇게 3, 4, 5 오면 주로 일을 연장자가 해요? 막내가 해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직원이랑. 아니, 아니, 손님들. 아, 손님들? 응. 어. 알아서 잘 하시겠죠. 가잖아요. 막내라고요? 네? 아 아니. 아 불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셨나 보다. 아. 막내가 하는 거. 그렇죠. 막내가 하는 거. 아 뭐부터 드세요? 막내. 네. 막내니까. 소고기? 네? 뭐부터 먹방이? 소고기 먼저. 아니 삼겹살을 깠는데 그럼 소고기부터 드실 거면 소고기부터 말아가지고. 그러면 삼겹살 먼저 먹어야 돼. 그럴까요? 그런 다음에 소고기 먹자. 네. 아니 왜? 야야야 봉주라! 야야야 봉주라! 아 왜요? 야! 찌개가! 아니 찌개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넘치잖아. 삼겹살이요. 삼겹살이요? 이거 먼저. 아 왜냐면은 아니 그건 없고 그냥 취향대로 삼겹살일 경우는 불을 좀 덜. 에헤이. 아, 왜냐면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 정도면 삼겹살 딱 좋거든요. 어, 네. 만약에 통하시면 더 해드릴게요. 전복도 올려. 김봉주 씨. 잘 됐어요? 네. 잘 됐어. 어우, 맛있겠는데. 안전하게 팔드릴게요. 네. 삼겹살 올리자, 봉준아. 어. 불을 좀 약간 약하게 했대. 아, 일부러? 삼겹살 기름 떨어지면 화력 올라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올리고, 대하랑 같이 올려. 야, 그래도 봉준이가 굽는 거 진짜 언제 먹어. 그쵸. 아, 근데 수창이 좋다. 어. 수창이 좋아, 좀. 형님. 형님. 전화 받을 때 되게 불편해지네 저거. 접시 세팅 좀 하자. 예. 고기 이제 구워서 넘길 거. 예. 아 형 손이 없어요? 아니 카메라 잡고 있잖아. 아. 이거 누가 찍어주냐 이거. 찍는 것도 힘들어. 화면에 나오지도 않고 이거. 어. 이거를 왜 이거 안 뗐어? 꼬다리를 여기 안에 걸 빼야지. 아니 어? 그래? 얘 좀 봐. 왜, 이걸 안 뗀 거 있지? 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떼야 되나? 떼야지. 고깃집 안 가봤어? 그거 떼면은 거기에 물 태워갖고 하잖아. 떼봐 그러면. 아우 무서워. 누구 보고 하고 산 소리야? 아 제가 뗄게요. 누구한테 한 거야 지금? 떼봐. 씨바 그냥 먹어. 씨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한 번입니다. 근데 사랑스럽다 봉준이 되게. 그치? 착한다. 응. 떼다가 이렇게 됐는데 쇼? 대비쇼? 개새끼. 이걸 이렇게 잘 아. 달래야지 이렇게. 아, 그래. 아. 어우 그래 야무지게 하네. 내 앞에. 어 무너가. 어 근데 삼겹살 맛있겠다. 그래도 힐링이 되네 봉준이가. 힐링 되네. 그치. 술 안 잡수실 거죠? 술? 네. 왜 샀어? 네가 술 샀잖아. 제가 산 게 아니라. 어. 저 네가 샀잖아. 제일 늙은 형이 사래요. 에 좀 이따 간단하게 한 잔 하면 되지 뭐. 간단하게가 그 낮부터 술을 드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낮부터 먹어야지 저녁에 안 먹지. 저녁부터 먹으면 밤까지 먹잖아. 밤늦게까지 술 안 먹으려고 낮부터 먹는 거야. 오. 맞지? 네네. 먹고 그냥 많이 드십시오. 어. 봉준아, 좋다. 왜요? 내가 너랑 이러고 있으니까 좋아. 이게 힐링이지. 난 네가 나랑 있을 때 진짜 편해 보여서 좋더라. 제가요? 어. 하나도 안 편한데? 그래? 네. 그것도 좋다. 편하지만 형한테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 모습. 좋다. 많이 발전했다. 펜코에서 민심 좋더라. 형 이제 팬코만 본다. 소세지도 구워드릴까요 형님? 어?
좋다 우리 봉준이. 전복 그래 전복. 야 야무진데? 아 근데 저 소세지 누가? 살아있네. 어 산 전복이야. 이렇게 당연하지. 살아있는 거 사왔어. 아이 그렇게 나 따닥따닥 하면 안 돼 누나. 닥쳐. 아 오랜만에 기분 좋다야 봉준아. 예 형님. 누나 무에도 잘 들어온 것 같아. 아이, 아 무에도 아직 있어요? 아 그래? 나 몰랐어. 그래 새로운 사람 영입. 새로 영입도 했는데. 영입도 했는데. 뭔 소리야? 소리 거야, 누구 누구? 기뉴다. 어 진짜? 그래. 왜 금초시문이지? 언제 영입했는데? 난 몰래 영입했어. 몰래 몰래. 아 몰래? 아니, 트위스트 치고 있네. 이쁜 봐봐 이쁘게. 야 봐봐. 그치. 야 전복 봐봐. 뭐 에버랜드 놀이기구인 줄 알았어. 와 그러네. 와우. 12시가 다 돼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살아있다. 아 근데 이게 연기가 많이 나오긴 한데. 근데 기뉴다는 부산 살잖아. 어. 그리고 걔 마이너즈 수장이잖아. 아 그 마이너즈 하는 거랑 그건 다르지. 나는 예? 아 형 안 들어오잖아요. 나는 말만 그렇잖아요. 그건 맞지. 어 눈 아파. 아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연기가 봉준이한테. 오 근데 가요 그거 같아. 가요 탑텐 같아. 그 스모그 있잖아. 봉준아 난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돼? 감정도 내일 형이 7시, 6시 같이 출발하면 되지 왜? 아, 아 눈 매워. 나 지금 비행기 예약하려고 지금. 아 내일 저녁 여행이. 6시? 한 6시죠? 아 야 눈이 왜 이렇게 반대로 가서 반대로 가서 꺼봐. 오 좋다. 어 근데 반대로 왔는데 반대로 와. 야 주먹이 온다 또 안 해 너? 왜요? 조세랑 한 거 봤거든. 어 개잡띠 맞았어요 형님. 아 형님 형님 좀 대신 싸워주시죠 형님. 만만 형님 누가? 형님요 누구랑? 뭐 이렇게 주먹이 온다고 이러면. 야 만만 형님 틀리했다가 마우스피스까지 끼우려고 그래. 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나면 됐지. 몇 개를 끼워야 돼 이빨에. 죄송합니다 형님. 어. 제가 잘못 착각했네 형님. 봉준아 형이 할까? 예 형님. 아니야 아니야. 예? 응? 형이 할까? 예. 그래 내가 할게. 네. 네가 이거 들어. 네. 카메라가 더 무겁다. 예. 응. 어. 와 눈 진짜 아플 거다 진짜로. 와. 와 진짜 눈. 오. 오 똑똑하네. 그쵸. 연기로 위로 가니까 난 아래로. 오. 아니 그 허브 솔트 있을 텐데. 허브 솔트 찾아서 뿌리세요 형님. 그럴까? 예 형님. 아 좋아. 허브 솔트 좀 그렇죠 쳐야지. 타잖아요 타잖아요. 뒤집어야죠 형님. 오케이. 와우. 아이 탄다 타. 아, 아이. 아니 삼겹살 괴기를. 아. 아니 왜 뭐하냐. 아 뭐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탈까? 아, 어 이게 왜? 아이구야, 아이구야, 저 가운데 거를 저 사이드로 빼야지. 아이 망했네, 망했네. 저거 못 먹는다, 저거. 아유. 아, 가위 좀 주소. 아, 고기를 일단 빼야지.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아유, 못 먹는다, 저거. 못 먹는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저기서 자르는 거 봐. 아유, 진짜. 빼야지. 아유, 아유, 진짜. 빼라. 아, 나. 아니, 빼, 일단은. 다 탔다, 다 탔어, 다 탔어. 아유, 베이컨이다, 베이컨이야, 그냥.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유. 아유, 진짜. 고기 안 구워봤나 봐. 그러니까. 내 전복에 비싼 거. 아이고. 아, 찔렸어. 나와요, 제가 알라니까. 아, 진짜.
소중치 마늘 탄 거 갈리지. 마늘 다 탔다. 마늘 다 탔다. 아 진짜 이거. 아니야, 나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 맞아 봐라. 아, 쉽게 대답 좀 하.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뭘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역시 한 살도 어린 놈이 동화가 괜찮아? 음식 준비야? 아 이거 시큼하다. 맛있다. 고기를 먹으면 지지겠다. 뭐야? 뭔데? 왜 썰어? 이렇게 잡아서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잡아서 썰라고. 뭘요? 뭘요 내 새끼야! 아빠한테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잡으라고. 아 예. 어, 자 해봐. 예. 자. 근데 덜 익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 잎이 잘리지. 한입 맞게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아니 봉준이 잘하네. 안 하는 거지 잘하는구만. 아 한 점씩 이렇게. 아 진짜 이거 고기를 이게 막히니까 이게 다 타버렸네 이거. 아유. 은박지 살 거랬는데 호일. 아유. 호일 깔고 그랬다. 이거 그대로 올리면 안 돼요? 이거 네모난 거?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원래 그러려고 산 거야. 올려봐. 아이 그럼 맛있습니까? 아유. 아, 저거 뒤에 있네. 그렇구만. 거기다 올리라. 아 뭐야 있었네. 나왔다니까. 면 라면도 올리고 찌개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 아이고 누나 마늘 썰고 있어? 야 이 봐 심청이야. 오빠 저번에 통마늘 못 먹는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그것도 기억하네. 확실히 디테일해. 똑딱이. 아 왜 안 돼 알아버리겠어? 아, 아 이렇게 그럼 이게 다 올려도 되겠다. 근데 초벌을 밑에서 수술 향을 입히고 그렇게 맞지? 응. 아야네 봉준이가. 초벌 저렇게 해야 돼. 봉준이 역시 나 무대 잘 들어갔어. 형님 이 일 안 하세요? 어? 밖에 있어봐. 버섯 살이래 버섯. 아 버섯 살이라고? 오 잘 꺼진다. 여기 올려서 자르라는데? 아따가 씨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아 나 진짜. 아니 형님 뭐 할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계속 혼수주네요 형님. 아따 물어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보여 꾸어 되지? 우람이가 근데 솔직히 할 줄 알면 없다. 그러니까 형님 제가 다 이렇게 했는데. 아 형님 제가 이거 다 태웠어요 형님. 이거 다 제가 메이드 한 겁니다. 아 이거 뭐 마늘 귀신이야. 마늘만 왜 이렇게 올려대 계속. 마늘 좋아해. 많이 먹으면 갈리기 좋아. 아 그래요? 왜냐면 저거 먹어야 더. 예. 얼마있냐? 아니야 아니 기능만 하는데. 마늘이 영어로 갈리. 예. 양파는 영어로 어니언. 오 그래서 영어 공부하거든. 그쵸? 영어 과외 받아. 수박은? 워터멜론. 오 멜론은? 멜론. 오 사과? 베지터블. 어? 베지터블? 베지터블. 사과가 베지터블이라고? 네. 사과가 어떻게 베지터블이야? 아 애플 애플. 바나나. 바나나. 이거 김봉준 맞추면 나 오늘 일 내가 다 한다. 뭐, 뭐. 복숭아. 하나 우와. 둘 셋. 모르겠다. 피치? 아, 요정 피치. 아, 그러면 요정 피치가 요정 복숭아였어? 맞아? 어. 아. 나 복숭아니까 이거 황도 생각나냐. 황도 복숭아. 황도. 형님 어렸을 때 만화 뭐 보셨어요? 다람쥐 구조대요. 에? 다람쥐 구조대요. 다람쥐 구조대요? 다람쥐 구조대 위제트. 아, 위제트, 위제트는 기억난다. 다람쥐 구조대는 뭐지? 이월날 아침에 8시 하는 건데? 아니야 우리 디즈니 만화 너무 많아. 아니 쌈장 쌈장. 그 맞아. 쌈장. 쌈장 최고 쌈장 붙는데? 응. 그럴 때 이제 해야겠다. 다람쥐 구조대 모르네. 와. 쌈장. 여기 있다. 그치,
배추도 다 무도사가 냉장이긴 하지. 아, 지금 은비까비. 누나 쌈장 좀 뿌려줘. 어디다? 쌈장 어디다 뿌려? 네? 어디다 뿌려? 여기요. 아, 여기다. 나는 주라기 월드컵 졸라 재밌게 봤는데. 회전. 아, 맞아. 돌발이. 돌발이션. 야크 이렇게. 야크. 맞아. 나중에 초인 돌발이션. 아빠 공룡 나타나거든. 그 검은색깔 고양이가 슛 때린 거 뭐였지? 검은색깔 고양이. 그게. 해물 슛이냐? 아, 검은색깔 고양이가 원래 조그만데 아빠잖아요. 그게 무슨 슛이지? 아, 근데 형님도 그게 중요해요? 왜요? 추억 따먹기. 너도 맨날 네 옛날 얘기 하잖아. 통치하는 죄송합니다. 그림자 슛이라는 거? 그림자 슛. 추진. 아, 드세요, 드실 분 있으세요? 다 먹어, 다 먹어. 근데 세 개밖에 안 사오셨네. 전 안 먹어요. 세 개 다 해요. 누나 먹자. 네. 저 이따 라면 끓여 먹으면 되니까. 봉준이가 딱 라면 끓이는 것까지만 해. 그렇지. 그게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설거. 아무리 치우는 게 더. 술 먹고 어떻게 치우고 있잖아. 그래. 뭐 술을 오늘 제일 안 먹은 남자가 설거지까지 하기. 밥집에 나랑 갔다. 그러죠. 그래 그래. 아, 늙은 형님도 드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드세요. 아유. 직원 오면 먹게. 아. 카메라 옮기겠습니다. 봉준아, 이거 주머니 놓고 이거 뒤에 자 목에 대. 미진 씨 그 점수. 자. 쌈장 어디 쌈? 어디 쌈? 쌈장 그 뿌려버리지. 형 이거 드셔보세요. 형님. 잠깐만. 형 카메라 세팅 먼저 하고 먹을게. 너 먼저 먹어. 드시지 마세요. 응.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젓가락이 찌개 하나씩 드릴까요? 그 일단 기다려. 됐어. 대기. 찌개. 찌개 대기하라고요? 찌개 대기. 고기만 일단 먹고. 고기만 일단 먹고. 네. 아, 좀 보자. 아뜨거. 에헤이. 씻어. 예? 씻어보라고. 찌개잖아. 자, 그러면은 어디면 되지? 헹궈. 알코올로 잠깐 헹궈야겠다. 헹궈. 우리 어디 있어? 상추 이런 거 없어? 상추 안 썼다. 잘 났어. 진짜 했니? 아니, 우리 넣었을 때 다 안 아, 먹는데. 아, 진짜? 깻잎, 상추, 배추 하나도 안 썼어? 아, 배추 살 걸 했네. 말하지 그러면. 실장님 방송 보고 있으면은 여기 물어보세요. 자신. 아, 그렇지. 있을 것? 있어 있어. 이거는 생으로 먹는 거야? 선생님 혹시 상추 사오신 거예요? 상추요? 네. 상추요? 예. 네. 예. 네. 어디서 사오셨어요? 저희 아예 자주 구워가지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또 바로 엎으니까 우리 소고기 좀 막 하면 그리고 네, 물물교환. 네, 물물교환. 근데 이거 위로 화폐지 뭐. 네, 봉준이가 좀 이따가 가서 상추 좀 얻어와. 칼치사 한 점 주고 상추 야채도 달라져. 상당히 먹고 그럼 별로 안 줘. 그래. 나도 못 가줘. 진짜 맛있어. 이거 왜 먹어 생으로? 이거 먹어야지. 이걸 먹어야지. 아, 우리 먹어야지 그걸 왜 먹냐고. 사랑할 거 아니고. 야, 표정이 예. 난다 여기 날. 아, 괜찮나요? 너무 좋다. 야, 괜찮아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나 장소가 중요해. 아, 근데 그 지금 먹는데 상추 빨리 얻어올까요? 아니야. 아, 그래도 괜찮아. 드셔야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썼어. 지금? 예. 괜찮아? 네. 야, 야. 예? 여기는 중심이다. 아, 예. 등심을 주고 상추를 얻어? 아니, 근데 등심을 주고 상추를 얻으면 저도 그냥 상추 사오겠어요, 형님. 아, 그래, 그것도 맞아. 그래, 양해롭게. 그러면은,
아유. 너무 맛있어. 야. 누나. 아야. 그걸 다지 말고. 아? 누나. 아, 그걸 다지 말고요. 어? 한 몇만. 한 몇만. 어. 그럼 나도 사오지. 맞지. 실장님, 상추 가, 없지? 그러면은, 어, 그래. 제가 여쭤봐야지. 아, 여기야, 이거 좀 더 가져가야지. 어. 어? 됐지, 됐지. 자, 잠시만. 아이고,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왜, 왜? 아, 사장님. 네, 저희 그 카메라 요, 저희 안 찍고 있는데 이 친구 예. 네. 아, 저 이거 소고기랑 저 남아서 그런데 이거 저희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예, 네, 등심이에요. 아, 등심. 혹시 소고기 아, 아 팬이에요? 봉준님 최근님. 아, 아 진짜요? 진짜요? 저희 아시. 혹시 상추죠 어디서? 오. 감사합니다. 아, 안 그래도 드리려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드세요. 고기 안 드렸어도 주실라 그랬어요? 아니, 에, 에, 애초에 와가지고 저희 많아서 다 드리려고. 예.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야, 또 이게. 상추. 아, 당연하죠. 지금 찍어도 돼요. 거의 되는 뭐. 이럴 때 좋다잉. 이럴 때 써먹기 좋아. 그래. 그러니까 본게 달고 댕겨야 돼. 그래서 이따 갖고 왔지. 인지도가 넘사라서. 이거 한 번 더 구워야 돼? 맞아. 자, 위에다 잘라 놔야 돼. 잘라. 코니, 코니. 쿠나 사진. 네, 아 저요? 쿠니 할게요. 하연이 쿠니하고도. 저 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데 말씀 못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좀 시끄럽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팬이셔서 다행이다. 네. 기름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름을 어떻게 뺄까요? 쓸 수 없을까? 그지? 기름 놔뒀다고 또 그거 막 우리 왜 대야는 안 얹었나? 그 기름으로 김치 구워야 돼, 대야랑. 봉준아, 대야 좀 구워라. 예? 대야 좀 구워. 마이크 조심. 어, 하는 김에 좀 해. 어, 예. 봉준아. 예. 그 뭐 했을 때, 네?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예? 어,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아, 예. 어, 저게 좀 좋겠다, 이거만. 어, 왜 저럴까? 하는 김에 그냥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 서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 두 번 얘기해야 되니까. 길을 많이 맞았나, 어릴 때. 고막이 나간 것 같아. 홍준아. 예. 대화 좀 꿔봐. 예?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예, 예. 아. 예? 그거 안 하면 안 돼? 예. 오빠 전부. 아니, 저, 이왕 하는 거, 저 김치 좀 주세요. 김치 이거 딱 해버리게. 예, 예. 예. 김치를 왜? 김치 여기 하게요. 이거 그러면 저걸 아예 이렇게. 예. 으쌰. 저건 고만하는데 제발. 나오는데 뭐. 으쌰. 이거. 김치를 이렇게. 야. 왜? 왜? 뭐? 한쪽으로. 응. 확인해 좀 그렇다 봐. 돼지 기름으로. 김치 이렇게. 근데 이거 섞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양반구한처럼. 형님 이거 좀 저기 나도 한 번 일단. 아 예. 어, 이거 입으니까? 먹을까? 뭔데? 아 제 줘. 제. 아, 예? 오늘날 이거 한번 먹어봐. 먹어봐. 이건 근데 뭘로? 이거는지 안 이거는지. 먼저 그 찍어봐 일단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씹어 그냥. 씹어. 씹어 그냥. 마늘 좋은 거니까. 익었어? 아 익었어요. 어 됐어. 아 싫어. 봉준이가 그래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 너무 좋아한다 얘가. 맨날 강남에서 맨날 방송 때문에 아까 여기 와서 좀 감동성도 늘 생각하잖아. 그거 생각 버려야 되거든. 다시 내려놔야 돼. 어 버섯 드세요. 버섯. 아이고 물 고여있네. 뜨거. 근데 이 물이 영양가 있는 거야? 없는 거래. 근데 없다고 해. 맨날 이거 물 먹어야 된다고 막. 그냥 물이라고 했었거든. 맞아. 어 맞아. 아 이거 불 꺼진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불 괜찮은 건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올까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는데 불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약한 거 없구나. 그렇게 할까요? 알아서 판단 좀 해라. 왜 물어보냐. 에이씨 이거.
아, 그거야. 맛있어? 어. 너 막내가 뭐 집에 일이 안 좋은 일 있나? 왜, 왜? 어디 갔네? 아유, 뭐. 저 불 더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간다. 아, 그래, 아유, 그래도 고생 많이 하네. 생겼어? 원래 이래? 블랙타이거라고. 이게 대화 중에 이게 최고라고 할까? 아주머니가 어디 뭐 피자헛인가 어디 저기에도 뭐 피자 있던데 저 블랙타이거 피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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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큰 거네요. 맛있는데? 그런데 불이 좀 꺼져버렸네. 아, 저거 올려버리니까.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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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려고 하는 거 뭘 하셔? 뭘 하셔? 네? 불 부족해. 불을 이렇게 올리래요. 해봐. 불을 올리라고? 해봐.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뭐 주택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귀여워. 불은 살려야지. 아닌데? 불을 올리라며. 아 몰라 이제 네가 해. 여기 밑에 숯이 더 있는데 숯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숯을 넣으라고? 예. 하면 되잖아 니가. 우리 뭐 이거 잠깐 들고 숯을 더 넣으라고? 예. 해봐. 예? 해봐. 해봐. 장갑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 구멍을 뚫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구멍 뚫으면 기름 엄청 많아져요 이렇게. 기름 때문에 불이 올라오긴 하거든. 그러면은 으차 이거 찍게 하나 더. 자, 나설 때가 됐구만. 어, 그가 일어나. 아, 이거 가능하겠어요, 형님? 어, 그럼. 아, 진짜요? 그럼 여기 끝이랑 끝을 이렇게 딱 잡고. 확실해요? 아이, 그럼 우리 또 이런 거 확실하지. 하나, 둘, 셋, 자, 집어넣어. 집어넣어. 예, 집어넣어. 예. 아유, 장갑이 없나 보네. 야, 형, 저 열 전도된다. 아유, 맨손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야, 혈, 야, 빨리 해야 되겠다. 예? 형, 열이 전도됐다, 지금. 빨리, 빨리, 열. 뜨겁대. 알루미늄이라서. 예, 예. 너 한 거니? 어. 예, 예. 야, 형이 괜히 했다, 이거. 예. 야. 뜨거워요, 형님. 아니야. 괜찮아요, 형님. 아깝네요, 형님. 예, 됐어. 됐나요, 형님? 그러면 이걸 그러면 좀 치울까? 멀려, 멀려. 삼겹살 다 구운 거지. 그럴까요? 다 구운 거지. 어, 삼겹살 끝이에요. 잠깐만. 야, 너 여기 뭐 묻었어, 이렇게. 어, 근데. 딱가, 이 새끼야. 얼굴 좀. 딱가. 왜? 아, 괜찮아. 얼굴에 묻혀고 다녀. 괜찮아. 얼굴 좀 찍어줘. 야, 앞에 봐봐. 카메라 좀, 봉준아. 예? 걸 보면서. 봐봐, 이게 좀 봐봐. 됐어. 뭐 그런 감성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 그러면 구멍을 좀 뚫어볼까요? 구멍을. 아. 가위로. 예. 칼 있다. 칼 있어요? 맛있다. 간 돌려봐. 예. 오! 그만! 뭐 왜 이렇게 호들갑 있으세요? 야, 왜 이렇게 놀랬어. 그렇게 찔릴 줄 몰랐어. 생 거 먹을래? 응, 원래 생 거 먹어. 이거 원래 생 거 먹는 거야? 나 원래 생 거 먹어. 해, 해처럼 먹어. 야, 봉준이 야무지. 오, 올라온다! 야, 여기. 와, 잘했다, 봉준이. 야. 네, 아. 막내 이제 좀 앉아있어. 예. 좀 쉬어, 일단 쉬어. 예, 아. 어. 서있어. 아, 봐봐. 고기 좀 먹어. 어, 고기 좀 먹으면서? 예. 고생했다, 야. 아, 물 없으니까. 아, 진짜. 네. 아, 이제 올라오네. 어, 그래, 저거지. 어. 저도 물 먹고 싶습니다. 아, 감성 너무 좋다. 아, 저도 물 먹고 싶습니다. 아, 물. 물은 먹여야지, 그래도. 뭘 먹이면서 시켜. 저번에 봉준이가 나한테 꿀물 어떻게 줬더라. 열전 하네. 봉준아, 네. 물 먹고 싶었어? 네. 왜요? 나 알았어. 형님, 잘 하겠습니다. 아니야. 네, 아니. 훈아, 돌아가면서 해야지. 뭐, 여기 와서. 아, 됐어. 나 좀만 하다가 봉준이 다 시키면 되니까. 예. 앉아있어, 앉아있어. 일단 먹여, 일단은. 일단 먹여, 먹여 시킬 거 아니야. 그니까.
소도 인식일 때 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신상 주고. 아, 형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앉아있어. 예, 형님, 예. 형님, 제가 할게요. 아, 좀 있으면 바꿔야 되니까 앉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앉아있어. 얼마나 있다고 내가. 예. 아, 그래도 형님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형님. 아니야, 앉아있으라고. 예. 먹어, 빨리. 예. 진짜 아빠가 그러는 것 같아. 그치, 그런 감성이지, 아버지가. 아, 이게 딱, 딱 그러네. 지었다. 형이 그. 다 돌렸어? 팝, 예, 여기 있다. 밥대기로. 콩마늘. 아, 저만 덥나요, 근데? 방에 들어있어, 있어. 아, 네. 예. 거의 먹으니까 또. 어우, 형님. 와, 형님. 와. 아, 형님이 이게 잘하시네. 형님이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 일단 한 대까지 할게, 일단. 아, 형님이 잘하시네. 형님, 나 이거 해야지.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 기다려! 예. 아. 자꾸 방에 들어서 에어컨 쓰라니까. 삼겹살에 끄시고 딱 소고기 먹으면서 딱 이제 한 잔씩 말면 되겠다. 뭘 말아요, 형님? 아니, 한 잔 먹으면서 해야지. 너무 많아봤다. 아니, 저걸로 밥 볶아드릴까요? 와, 지겠다. 이거 딱 아, 잘라가지고, 마늘 잘라가지고. 아, 그냥 해본 말인데? 아니야, 해야 돼. 예?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네? 맞지? 네? 아니,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러면 봉지에 가서 김가루 있으면 되고 좋거든. 예? 김가루 얻어오자. 김가루? 어, 제가요? 김가루. 아, 김은 어디서 얻어와요, 형님? 아니, 그 현지인들이나 한테. 예. 너 김가루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어딨어? 다 있지. 코주머에 뒤져오면은. 네. 아니, 김가루를 구해오라고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없으면 말고. 내 개난 말을 했네. 나는 신용만 해라. 그래. 형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럴까 하면서 이제 쓱 돌아서 담배나 피고 와서 형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예? 뭐라고요? 또 저희가? 또 팬. 김가루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걸 왜 얻어올라 그래? 자꾸 고집을 부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막내가. 에. 식탐이 많아가지고. 에, 얘가 먹고, 예, 예. 볶음밥 먹고 싶다 해가지고, 얘가. 와, 됐어. 있는 대로 먹자고. 수고했어. 정상 보여주니까. 근데 소고기 좀 구워볼까? 이제 위에다가 소고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어. 예? 어디? 됐어, 피었어. 그냥 앉아있어도 좋다. 와, 이 오빠 너무 웃겨. 아, 이거 김치. 세수하듯이 저걸 써버리니까, 수건처럼. 이거를 걸어 가서요. 김치? 왜? 김치를 이거 새 거 있어 여기 구이판. 아, 구이판 그거 줘봐. 새 거를 여기 더 해버리자. 줘봐. 아, 이거 이제 앞이 없어. 소고기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왜 그래?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여기다 넣었지. 이거 섞는 거 싫다 해가지고 여기다. 아니야, 섞어도 돼. 아. 괜찮아. 섞어도 돼, 괜찮아. 일단, 놀러 왔으니까, 힐링하러 왔으니까, 판은 좀. 행복하게 봐. 웃으면서 하자, 우리. 이제 하는 거. 아, 근데, 형님, 이거, 그, 마늘. 예, 드시나. 뭐, 콩 있나? 예? 비비탄. 아니. 소리티가 나왔네. 아니. 아니, 소리티가 나와, 갑자기. 예. 마늘 하나 드시나. 형님도 이거 건강하라고 마늘 하나 드시고. 아이고, 우리 또 암덩어리를. 네, 고맙다. 안 드세요. 네. 아, 이거 소세지도 굽고. 그렇지. 어? 콩마늘. 새우 먹고 싶다, 새우. 예? 새우. 예.
새우 건져주고. 예. 저거는 솔직히 봉준이가 까자. 뭘요? 내가 그래야 맛있잖아. 뭘요? 대가리 따고 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만 발라주라고. 저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 왜 저번은 외바 팬인데? 아니. 아, 버섯 하나 드세요. 아, 새우를 드셔야 돼요, 꼭? 좀 먹자. 그러려고 다 찍어. 이거. 이것도. 이거 드세요. 전복을 한번 먹어볼까? 예. 아. 미술 작품 아니야? 뭐가요? 위에는 미술 작품 아니냐고. 응? 아우. 비주얼이. 아, 뜨거워. 씨. 고생한다. 예? 장갑 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장갑 좀 주세요. 아, 장갑 있나? 네 발에 있잖아. 어디? 아, 그러네. 그 다 다용구야. 어쨌든 사적 보행하냐? 지금 발에 껴놓고 장갑. 그러니까. 그 이거 잠시만 이거 맡아줄 수도 있나요? 장갑 좀 들고 올게요. 구해 올게요. 아, 예, 예. 가지고 올게요. 어, 가져와. 예? 시장이 가져와. 구해요. 아, 근데 새우 진짜 맛있겠다. 땄다. 아, 근데 이건 산건 없어요, 어차피. 어. 네, 거칠어가지고. 가보셨으니까. 예. 네. 아유, 좋다, 야. 여들 채팅창에서 오늘 다 봉준이 막 호감이다, 막 이러니까 기분 좋다. 아, 그래도. 누가요? 이미 이제 딱히 왔는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 올라오잖아. 어, 여기 또 올려. 니가 까도. 예? 까도. 대가리 따고 해봐. 대가리 따라고. 어쨌든 여기다 올려. 여기다 올리고 까도. 아니, 컸으니까. 아, 이거 어, 장가 오면 할게요. 네. 어, 장갑 가져오셨다. 아, 아, 옆집 라면인데 무슨 장갑이에요? 라면 면발 보고 장갑이래. 안 볼 수 있지.